네,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더욱 힘내주시라는 어려운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포용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생산 소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주말부터 소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식업계, 유통업계, 관광업계, 또 문화업계 관련된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우 절박해 합니다. 오늘 새로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이 상식을 되찾고 초당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우선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모습 자체가 미래가 아닌 과거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감입니다. 국민들 눈에도 신상으로 보이기보다는 중고로 보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새누리당의 복사판에 가깝다고들 얘기하죠.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한계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과 친박 세력이 다시 손을 잡은 것. 그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국민은 아마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탄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이번 총선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틀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인식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있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발표한 총선 공약을 보면 반대, 중단, 폐기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반대, 에너지 전환 정책 폐기, 법인세 정상화 중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폐기, 적극적 재정 정책 폐기, 9.19 합의 폐기 몇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 정책들은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그런 시대적 과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절박하게 또 끈기 있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